안녕하세요. 피부과학습관의 닥터 오성입니다. 이번 내용은 하이포 시술을 통해서 스마스층을 맞으면 근막이 손상된다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막이 손상되면 나이가 들때 피부가 쭈글쭈글해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뭐 이런 걸 물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상식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거꾸로 환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많은 하이포를 만드는 장비 회사에서 스마스층을 맞춘다라고 광고를 하는데 나이가 들때 피부가 쭈글쭈글하면 그렇게 광고하겠습니까? 라고 역으로 묻죠. 오히려 스마스층을 맞추기 어렵다면 그 광고가 돼요. 왜?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스마스층을 맞춘다. 근막을 맞춰서 나이가 들때 노화가 빨라진다. 피부가 쭈글쭈글해진다. 이러면 과연 하이포 만드는 회사에서 근막을 맞춘다고 광고를 하겠느냐는 거죠. 이 말은 환자분이 하이포 시술을 해서 근막 손상으로 인해서 피부에 쭈글쭈글함이 빨리 온다는 거에 대한 질문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고 잘못됐다는 거를 얘기하려고 녹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하이포 시술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겁을 많이 주잖아요. 뭐 볼이 꺼졌다. 물론 볼이 꺼진 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지방 조직을 때려버리니까. 지방 조직을 너무 많이 쏘거나 너무 세게 쏘면 지방 조직은 파괴되고 한번 소실된 지방 조직은 다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볼이 꺼지는 현상이 생기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스마스층을 맞으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 그리고 과연 하이포 장비로 스마스층을 맞추는 게 쉬울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두시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이포 시술에 대한 어떤 정보, 지식 같은 것들을 많이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 놓치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스층을 하이포 장비로 맞으면 근막이 손상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노화가 빨라진다. 주름이 너무 많이 생기면 안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그러면 그 스마스층을 왜 맞추려고 할까? 문제가 있는 층을 자꾸 맞춰서 문제를 만든다면 환자들이 이 시술 안할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계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왜 할까? 왜 하이포 장비에서는 스마스층을 타겟으로 맞춘다고 설명을 할까? 우리는 스마스층은 표층근막이라고 설명할 때는 지방층 가장 위쪽 부분을 표층근막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그 부분은 섬유 조직들이 비균질적으로 섞여 있거나 또 네트워크 뭐 실타래 같은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아주 되게 적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섬유 조직들은 양이 약간씩 증가하고 이 중간 부분에 제일 많다는 말도 있고 밑에 가서 제일 많다는 말도 있고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섬유 조직들이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막 희미한 뭐 실타래가 살짝 섞여 있는 그런 느낌 아니면 작은 점조직 같은 섬유질이 비균질적으로 막 이렇게 지방세포랑 싹싹싹 믹스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과연 맞출 수 있을까? 그럼 맞췄다고 쳐요. 그럼 맞추면 어떻게 될까? 맞추게 되면 그 섬유 조직들은 짜그라들어요. 그러면 짜그라들면 어떻게 돼요? 피부 밑이 위로 당겨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실제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효과가 되게 좋은 거예요. 실제로 근막을 맞추게 되면 리프팅 효과는 나타나고 효과가 좋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유지되느냐면 그렇게 섬유 조직에 데미지가 오면 대식세포, 섬유화세포, 근섬유화세포의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섬유 조직들을 다시 만들게 돼요. 그러면 짧게는 3주에서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그 섬유 조직들이 그 리프팅 시술을 받기 전의 상태로 원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뭐예요? 리프팅 효과가 없어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이포 장비를 통해서 섬유 조직, 스마스층에 맞게 되면 그 섬유 조직은 작아지면서 리프팅 효과가 생기고 그 리프팅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 이유가 그 섬유 조직들이 섬유화세포나 근섬유화세포 등을 통해서 회복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석하면 스마스층을 맞으면 결국 무조건 리프팅 효과가 생기고 더 좋아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막이 손상돼서 나이가 들때 쭈글쭈글해진다. 이런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대부분 지방 조직을 맞추니까 지방 조직을 많이 맞추거나 세게 맞추면 어떻게 돼요? 지방은 소실된단 말이에요. 한번 소실된 지방은 다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기존에 있던 지방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지 한번 소실된 지방은 다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볼살이 꺼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근막을 맞춰서 나이가 들을 때 쭈글쭈글해진다? 그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지방의 소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콜라겐의 탄성이 소실되기 시작해요. 강도가 줄어들어요. 왜? 콜라겐의 타입3와 1의 비율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엘라스틴의 소실이 생겨서 탄력이 많이 소실되고 히알루론산 감소가 일어나면서 피부의 볼륨감이 떨어지면서 뭔가 느끼기에도 탄성이나 탄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우리가 섬유 조직을 하이포 장비로 맞췄을 때 쪼그라지면 리프팅 효과 생기고 나서 그게 원래 섬유 조직으로 회복되는데 더 늦게 나타나요. 왜? 회복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리프팅 효과 실제 더 길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포 장비로 인한 리프팅 효과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크게 안 나타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콜라겐의 비율 변화로 인해서 강도가 떨어져 있고 엘라스틴 소실, 히알루론산 감소로 인해서 벌써 피부의 전체적인 탄력이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섬유 조직의 리프팅 효과만으로는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좋아진다는 느낌이 안 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이가 들면 지방 소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까 전에 스마스팅 뭐라고 그랬어요? 점조직같이 비균질적으로 지방과 섞여있는 섬유조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걔도 같이 소실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스마스팅도 같이 소실이 일어나니까 피부에 처짐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이포 장비를 통해서 리프팅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포 장비를 통해서 섬유조직이 응축되면 실제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고 걔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될 때 리프팅 효과 대부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섬유조직을 맞춘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 피부가 쭈글쭈글하게 변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뭐 근막을 많이 맞춰서 나이가 들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늘어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하이포 장비로 시술을 할 때 하이포 장비는 보통 앞에 초음파가 나가는 그 길이가 2.5cm 정도 되거든요. 25mm 정도. 그리고 그 도트가 찍히는 게 보통 간격을 1.2로 해갖고 20개 정도 도트가 찍히게 해요. TCP 도트라고 하죠. 걔가 피부 안에 들어가서 그 작은 섬유질을 맞추기도 되게 어려운 뿐 아니라 TCP가 찍힐 때 그 열은 대부분 지방 조직에 흡수돼요. 그래서 지방 조직의 열이 순간적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지방 조직과 섬유 조직이 같이 섞여 있는데 맞으면 섬유 조직에는 그 열이 별로 흡수가 안 되고 대부분 지방 조직에 흡수돼요. 그러니까 지방이 짜그라들면서 리프팅 효과가 생기는 거겠죠. 물론 그걸 너무 많이 쏜다거나 너무 세게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이 소실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적당한 열이 들어가면 지방층 상층에는 주로 흰색 지방층이라고 해서 걔네들은 섬유화세포로 전환돼서 콜라겐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섬유조직을 중간에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리프팅을 위해서는 더 좋고 피부의 재생을 위해서는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아주 세게 쏟고 아주 많이 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다? 하이포 장비로 근막을 맞추면 무조건 리프팅 효과가 생기고 더 좋은 효과가 생긴다. 나이가 들 때 피부가 늘어나거나 쭈글쭈글해지거나 하는 것은 이것과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 그 스마스층인 비균질 점조직은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왜? 피부 표면에 너무 가까운 것은 그 밀도가 너무 낮아갖고 실제로 너무 맞추기 어렵고 왜? 20개밖에 안 찍히니까 지방층으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섬유조직의 밀도는 약간씩 늘어나지만 너무 깊어서 초음파 카트리지 4.5로는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맞추기 때문에 리프팅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 하이포 장비로 쏘는 그 도트들은 대부분 어디 찍힌다? 대부분 지방 조직에 찍힌다. 지방 조직에 적당한 열로 인해서 찍히면 그 부분들은 섬유화세포로 전환이 돼서 섬유조직이나 콜라겐 타입 1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되고 그것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피부에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더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게 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피부가 늘어짐을 느꼈다 이런 것들은 어떻다? 너무 많이 썼거나 너무 세게 쏜 경우 지방조직이 소실됐으니까 지방세포들은 한번 소실되고 파괴되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볼꺼짐이나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다. 그런 것들은 시술자의 문제인 것이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 다 하이포 장비로 근막을 맞추면 엄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근막을 맞추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왜? 비균질적으로 섬유조직들이 점조직같이 되어 있고 실타래 같은 아주 네트워크같이 되어 있는데 지방 상층에 가까울수록 그 밀도가 낮고 지방 하층으로 갈수록 밀도가 약간씩 올라가는데 그 또 하층은 깊어가지고 그 카트리지 4.5로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이러한 것 때문에 하이포 장비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결과값이 꽤 많이 달라진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끝까지 시청을 해두셨다면 환자분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의문, 하이포 장비를 쏴서 근막을 맞추면 근막 손상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 탄력이 소실되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진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다. 지방 조직을 너무 많이 맞추거나 했을 때 그 노화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거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방 조직이 어느 정도 소실되기 때문에 노화가 나타나는 거고 지방 소실뿐만 아니라 콜라겐이라든지 히알루론산, 엘라스틴의 소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피부의 탄력이 소실되니까 피부에 늘어짐이 많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하이프는 근막을 맞춰서 손상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이프로 근막을 맞춰서 근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내용도 끝까지 시청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